내일 서희초교사 49제를 맞아 예고된 공교육 멈춤의 날을 앞두고 일부 학교가 가정통신문을 보내 체험학습 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자 대전교육청이 학교장들에게 직접 다시 정상 등교를 안내하도록 지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또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징계를 예고해 대다수 학교가 체험학습이 불가하다는 가정통신문을 다시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교권단체들은 시교육청이 학교장의 재량권을 박탈하고 학부모의 자율적 의사를 무시하고 있다며 강하게 규탄하고 내일 오후 교육청 옆 보람의 공원에서 고 서희초 교사 대전 추모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